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다시 돌아온 짜잔 미런 컨텐츠. 자, 오늘은 통가지리에서 보던 그런 치즈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아쉽게도 좀 구멍이 안 나 있는데 제가 진짜리 비싼,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치즈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 치즈를 오늘 한번 미런에게 줘보려고 하는데요. 와,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와, 까니까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먹어보지 못한 치즈를 미럼에게 한번 줘볼게요. 삐롱. 참고로 저번에 초콜릿도 한번 줘봤는데 초콜릿은 굉장히 달달해서 안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짠 것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치즈가 달달하면서도 좀 짭조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미럼이 약 5,000마리가량 들어가 있는데요. 이 5,000마리의 미럼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분을 잘 먹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즈를 넣자마자 약간 영화에 나오듯이 좀비들이 사람을 뜯어먹는 것처럼 다 같이 몰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고소고소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거의 월드워에 나오는 벽 타려고 하는 그 좀비들 같아요. 못 먹겠지? 못 먹겠지? 미끄럽지? 미끄럽지? 오잉? 이게 뭐야?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강아지한테 잠시 뺏어온 건데요. 아니, 빌려왔어요. 이것도 한번 먹는지 줘보려고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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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네. 자, 애들이 자꾸 미끄러워해서 잠집 좀 살짝 내줬습니다. 자, 이 상태로 퇴근하고 약 한 48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타임레스 갑니다. 역시 흠집을 내주니까 파기 먹기 좋은 곳으로 점점 올라옵니다. 우선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 미럼이 치즈를 먹고 나서 제가 미럼을 먹으면 굉장히 고소할 것 같은데, 안 먹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잘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 며칠 지났을 때 이 치즈가 어떻게 될지, 얘네는 골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무려 한 40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근데 우선 치즈가 안 보이긴 하는데 잘 보면은, 오, 잘 들여다보니까 이쪽에 어떤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치즈를 먹은 것 같고, 다행히도 또 이렇게 검어게 돼서 죽은 친구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얀 미럼은 뭐냐고 하시는데, 탈피를 가탈피한 애들이 몸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또 설거지를 하다가 이걸 봤는데, 짜잔, 바로 쿠킹 호일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이긴 한데 이거 한번 후려서 한번 넣어볼게요. 비닐봉투를 먹여볼까 하다가 이 쿠킹 호일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로로. 자, 이 상태로 하루만 더 있으면은 약 이틀 좀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은 폐기물을 굉장히 잘 먹는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퇴근하도록 할게요. 오, 관심을 갖는데? 오, 이건 나도 진짜 모르겠다.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자, 여러분들, 또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대략 한 50시간 정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공개하도록 할게요. 빼뚤라. 짜잔! 자, 우선은 여기에 치즈가 딱 노출이 되어 있고, 어제 넣은 쿠킹 호일에도 엄청 달라붙어 있네요. 자, 이거는 서비스니까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바로. 오, 야, 진짜 치즈를 엄청 먹긴 먹었다. 오, 와, 치즈를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못 먹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좀 말랑거렸는데 여기 만지면 진짜 돌청이처럼 엄청 단단하거든요. 와, 근데 이거 냄새 무엇?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지금 뺏어가지고 내가 먹어도 될 정도로. 우와,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흠집 낸 부분들 편하라고 이렇게 구멍을 내놨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고 끝에 부분을 다 먹어서 뚫어버렸네. 와, 보시면은 몇 마리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야, 다 파고는 못 들어갔네. 이게 수분이 많고 너무 고열량이다 보니까 얘네도 이제 먹고 그냥 배부른 거죠. 어쨌든 치즈는 먹긴 먹는데 이건 너무 큽니다. 근데 그 얇은 치즈는 먹으면은 세상에 하루 만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쿠킹 호일. 와우. 야, 저
여러분들 쿠킹 오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다 뜯어먹은 거 보이세요? 여기도 뜯어먹고 구멍이 송송 나있고 조금 갉아먹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와, 이것도 시간 지나면 먹는구나. 이거 몇 마리가 붙어있는데 미세하게나마 가루들이 묻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심지어 아예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아주 그냥 미친 먹성. 오늘 색다른 것도 알아냈습니다. 코일도 먹는다. 와, 끝이 없네요. 와, 구멍 진짜 많다. 이거 치즈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사실 치즈 같은 경우엔 통과젤리 치즈처럼 구멍을 쏙쏙 열 줄 알고 먹였는데 좀 의외로 좀 달랐고요. 쿠킹 오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그냥 구멍을 잔사사사사 낸 거 보이십니까? 이 친구들이 스티로폼에 이어서 그 맛대가리 없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쿠킹 오일에 달라붙어서 먹었다는 자체가 우선 반전인 것 같습니다. 몸에 호일 붙은 거 봐라. 어쨌든 오늘은 여기 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거 먹을지 우리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안녕. 미친 먹성.